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지금 해볼 거는요. 이게 아마 윤설 언니가 아마 좀 주도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이게 뭐냐면 설날 체험기로 서버를 하나 열었어요. 이게 뭐냐면 파산 게임의 미니 버전이랄까?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뭐 엄마도 나타나서 돈을 뺏고 막 그런데 나 잘 몰라. 한번 읽어볼까요? 안내. 튜토리얼이니 선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게임 분명히 양떼 언니는 오빠도 이렇게 읽었을 거야. 게임 시작 시 돌복 1 플러스 5,000원으로 시작하고 땅은 구매해서 집을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읽었을 거야. 개 똑같죠? 왜 이거 안 읽어져? 안 읽어져? 안 읽어져? 미소 오빠 안 읽어져? 미소 오빠는 읽을 수 없는 운명인가 이거? 집은 부동산에서 구매 가능하고 집을 산 사람은 12시간마다 집세를 내는 곳으로 TP돼요. 집세를 내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안 내면 파산당해요. 미소 오빠 버전? 후추 오빠? 아 후추 오빠 어려운데? 아 후추 오빠 이거 또 안 읽어줘. NPC 어려워. 아 됐다. 됐다. 후추 오빠는 공기반 소리반. 중간 운영자가 랜덤으로 엄마촌에서 땅을 뽑으면 엄마로 변신해 여러분의 세뱃돈을 받아줍니다. 어때? 공기반 소리반? 눈꽃 오빠.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구매한 가구는 더 저렴한 가격에 대팔 수가 있고 옆에 원래 한 명 더 있지 않나? 이거? NPC 오류가 있는데 이거? NPC 오류 때문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 오류가 좀 심해. NPC 여기 저만 그런 건가요? NPC가 전 안 보이더라고 잘.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보이죠? 삼식님 기다려주세요. 아 예, 참 녹화 잘 떴는데 편집점이 딱 생기다니. 뭐야? 했죠. 구매한 가구는 더 저렴한 가격에 대팔 수가 있고 랜덤하게 양키TV 고매미 나타나 3배를 잘하는 시청자에게 5만원권도 지급합니다. 삼성오빠 버전. 양띵언니다. 양띵언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는데. 나를 위한 도박으로 세뱃돈을 늘리거나 줄이가 가능하니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뿌잉뿌잉.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 아시죠? 블럭 클릭하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오른쪽 해야 되나? 저기 안 됐는데요. 오류가 많아요. 됐다. 뭐야 복주머니 나 두 개야. 아니 복주머니 두 개야. 잠깐만 분 꺼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블럭이구나. 이거 복주머니 두 개인데 이거? 저 복주머니 두 개예요. 버리시면 된다고? 원래 한 개씩만 들고 있으면 되죠? 나는 됐다. 아 이게 시계야? 여러분 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됐다. 저 읽어도 될까요? 연주 좀 멈춰 주실 수 있겠어요? 저 아직 표지판 한. 감사합니다. 표지판 좀 읽을게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제 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제 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연예인이 된 기분이구만. 안녕하세요. 여미유입니다. 자, 명령어, 냄주, 상점, 돈. 명령어 대신 편한 이동을 위해 복주머니 우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해볼까?
뭐야, 연마존이라 봤네. 아, 엄마존이구나. 엄마존, 양기꾼의 집. 양기꾼의 집이 도박이에요? 이용권 상점, 마을, 양준마 부동산, 이게 땅 사는 거고, 상점, 판매 상점. 주의할 점, 마을에서 복주머니 사용 시 스폰으로 자동기환. 야생에서 복주머니 사용 시 타이머 초기화. 야생에서 복주머니를 하면 안 되네. 오케이. 도박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야생에서도 농사가 가능하지만 농사를 털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생 제한시간 20분. 튜토리얼 월드와 마을 월드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인벤세이브가 꺼져 있습니다. 5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아이템에 이를 시 복구는 못해드립니다. 침묵 절대 금지. 적발되면 아시죠? 뭐야, 내 얼굴 이상해. 세금을 낼 때는 한 명씩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유출 금지. 스폰에 오시면 복주머니 열고 야생권을 삽시다. 오케이. 파산되어 스노우볼에 진입했을 경우 채금이 됩니다. 아, 채팅 금지. 양띠님이나 고맨분들이 왔을 때 너무 많은 억울을 끌면 배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잠시만, 나 지금 돈 5,000원 있다. 5,000원. 그럼 지금 나 지금 그거 해야 돼? 땅 파야 돼? 지금 땅 파야 되는겨? 이용권 상점. 20분? 어디로 가지? 1, 2 중에. 근데 이거 12시간마다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간을 어떻게 재? 진짜로 12시간? 실제 12시간? 이가나 이로 갈까? 그래, 도모로 갑시다. 오케이. 뭐야, 나 왜 이래 많아. 잠깐만, 받았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주면 아이템 이런 거 주면 저 버릇 들어요. 알겠죠? 금수저 물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금수저 물고 시작하면 안 돼. 이거 금수저 물고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쵸? 이따 왔다. 수직선 파지 말아주세요. 아파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몬스터도 그대로 있네. 와, 땅, 이거 뭐야? 이게 뭐임? 여기 뭐 두더지 산? 두더지 사는 것 같은데? 뭐야, 다이아곡갱이 뭐야? 솔직히 말해라. 다이아곡갱이 준 사람? 솔직히 말해라, 다이아곡갱이 준 사람? 고맙다. 일단 해볼까? 근데 이거, 그러면은 내가, 나무가 없는데,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야간투시대? 아니, 나무 없잖아. 나무가 없는데? 저기 있다. 저기 가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캐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버벅거린 것 같은 느낌이지, 아닌가? 그쵸? 스마트 무빙 쓰니까 버벅거린 것 같아. 일단 나무를 캐러 갈게요. 저기 있다, 나무. 아니야, 나무 있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 강한 여자입니다. 시청자도 때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스마트 무빙 쓰면 안 되나, 여기서? 렉 걸려. 이거 달리기 하니까 렉 걸리는데? 끊기는 거 저만 그래요? 아, 나갔다 오면 돼요? 아예 마크를 껐다 켜야 되나? 아니면은 서버만? 강한 요다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아시겠죠? 나무 저기도 있는데? 여기 나무 있네. 나무 좀 많이 캐야 될까? 한번 그냥 나무 도끼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렉 안 걸리는데 이제? 나갔다 깜짝이야.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캐었나? 여러분, 넣어주지 마세요. 버릇 들어요. 버릇 뜬다고! 넌 좀 귀찮으니까 좀 받을까? 좀 귀찮으니까 좀 받겠어. 여러분, 이제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캡니다, 이제. 10개 정도는 제 손으로 제가 캘 겁니다. 하나, 둘, 셋. 도끼. 됐어. 주지 마세요. 도끼 안 되네, 여기. 도끼 만들면 자동으로 도끼가 들어오는 거, 뭐야? 같은데? 여기 나무 도끼 안 되나 보다.
저쪽에 나무 캐러 가자. 월드에디 때문에 안 돼요. 괜히 만들었네. 말해주지. 됐다. 지금 나무 몇 개지? 이 정도면 되네요. 되겠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땅을 캐겠습니다. 여기 캠 되려나? 익스트림 꼭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익스트림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익스트림에서 캐나 뭐 어디서 캐나 똑같아요. 그쵸? 솔직히 운입니다. 여러분 자원도 운이에요. 막 익스트림에서 또 잘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달고갱이로 땅을 캐볼까? 아, 저는 진짜 익스트림 이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나 캐도 잘 돼, 나는. 근데 5만원권 들어오는 거 알아요. 이거 3배 자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일단 이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해볼게요.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20분 동안 땅을 캐겠습니다. 여기서 화로를 만들고, 화로 만든 걸로 설치를 해서, 그래서, 참나무를 딱 여기 넣고 가뭄이 목재 여기다 딱 넣으면은 이게 목탄이 됩니다. 오빠들 집도 다 지었어요? 저는 방송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저 이거 처음 해봐요. 룰도 금방 알아. 뭐야, 석탄이 있네. 만들 필요 없었는데. 아, 일단은 저기서 꺼내야겠다. 그냥 녹이는 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내가 가져가겠어. 여기서 됐다.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더 만들자. 이걸로 석탄 다 써. 됐어. 내려갈까요? 오, 석탄 굿. 오, 됐어요. 노래나 들으면서 가볼까? 여러분들 이거 게임 해보셨나요? 이거? 이 서버? 어땠어요? 빨리 죽어. 쉬워요? 어땠어? 어려워요? 쉬워요? 이 서버 몰래 가가지고 재밌는 짓 해볼까? 에이, 재밌는 짓 어떻게 해? 이 서버는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밴이에요. 양띵 방송 밴. 무서운 서버라고. 이 서버에서 하나라도 잘못하잖아? 그러면은 뭐 삼식님, 미소님, 뭐 후추님, 눈꽃님 뭐 다 그냥 밴 당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제일 얻으면 좋은 게 다이아인가요? 화상 게임처럼 직업 얻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상점을 보고 오는 건데 상점을 안 보고 와가지고 20분 동안 땅 캐야 되네. 이거 레드스톤이 꿀이라고? 그래? 강물 무조건 녹여와야 된다고? 강물 녹여서 가야 돼요 무조건? 뭐야, 왜 강물 이런 거 다 안 캤어? 아, 직업은 안 얻어도 돼요? 직업 없이 팔 수 있구나. 잠깐만, 야 여기 스킬도 많은데? 잠깐만, 나의 무빙으로, 하얀 무빙으로 화려. 야 여기 되게 많아. 미쳤다. 아, 나 이거 잘 못해. 안 돼. 오지 마. 하지 마. 야, 하량 무빙을 피해, 일단. 피해. 내려가. 야, 무조건 내려가, 이거. 야, 빨리. 이거 무조건 빨리 봐. 됐어. 저는 일자로 캘게요. 저는 동굴 체질이 아닙니다. 아시죠? 저 동굴 체질 아닌 거? 이쪽으로 캐겠어. 너 저기 아무리 좋은 광석이 있다 해도 죽으면은 난 끝이니까. 죽으면은 2,000원 가지고 뭐 사지도 못해. 끝이 않나요? 이 서버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리제였기 때문에 카페에서 신청을 받아서 화이트리스트 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아요, 이 서버가. 그쵸?
이거는 설날 특집으로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다이아 나와야 되는데. 와, 55,000원 땄어? 55,000원이면 여기서 되게 큰 건가요? 아, 제가 10만원 따고 그래서 파산게임에서 저게 큰지 잘 모르겠네요. 오, 금. 도박 200만 떴다고? 헐? 제일 많이 뜨는 게 얼마예요? 도박으로 1,800만 원 잃는다고? 돈을 어떻게 빨리 모아요? 도박으로 얻은 거예요? 도박으로? 석탄도 여기서 잘 줬나요?